휴와 여러분들의 게임의 역사 큐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정기 업데이트, 드디어 오랜만에 업데이트다운 업데이트가 등장했는데요. 2023년 10월 2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업데이트 사항 첫 번째입니다. 제1회 발프로기 세밤 특정 추출이 등장합니다. 10월 26일 12시부터 11월 9일 10시까지 총 2주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인격 및 에고의 등장률이 상승합니다. 에고 테스, 후회 메르소, 삼성 로보토미 에고, 후회 파우스트, 그 다음에 이성 갈라크론드 사무소 해결사, 먼저 간다가 추출 확률이 이제 상승합니다. 신규 인격 및 에고 추가, 발프로기스밤이 조각으로 이제 만들 수 없는 인격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광기 추출로만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격 들어간다. 할로윈 출석 체크 이벤트 7일 동안 이제 접속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7일 로그인 이벤트지만 기간은 2주 동안 준다는 점. 이전 공지사항에 이벤트 종료 시간을 10시로 잘못 표기한 점 안내드립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잘못하는 순간 도질 수 있기 때문에 10시까지가 아니라 6시까지라는 점. 경험치 티켓 끈 20개, 모듈 10개, 금 티켓 끈 50개, 박스 사실상 10법이 이제 사료입니다. 되게 짠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튼 죄송하다고 계속 뭔가 줄 거거든요. 광기를 뭐 버그가 터졌네, 뭐 표기가 오류가 됐네, 뭐 광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료 많이 뿌려주는 게임은 또 보기 쉽지 않다. 이벤트 인격 에고 관련 사항 시즌3가 다가오기도 하고 발프로기스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푸드모니 이번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판기에서 이렇게 시즌1 때는 로고파 관련된 인격들이 나오고 시즌2는 어금니 보트 쪽이랑 소다 에고 그 다음에 출석 이벤트로 어금니 사무소 오티스와 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시즌3 시작부터는 평생 수트 싱클레어, 로고파 주반달 로슈, 평생 수트 돈키호테, 로고파 조수 주게로 모두 다 제작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특히 잘 쓰이는 거는 지금 평생 수트 돈키호테가 잘 쓰이기 때문에 시즌3가 시작이 되고 입문하신 분들은 수트 돈키호테를 이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는 게 많은데 역대급은 이거야. UI 조작 지원 리소스 로딩 속도 개선, 편성 추출 운전석 1-4장 선택화면 등 특정 컨텐츠 진입 과정에서 리소스 로딩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지. 게임의 절반 속도. 로딩 속도 개선. 이건 진짜 필수였다. 솔직히 아래 안 읽어도 된다. 로딩 속도가 개선 7글자 이게 바로 최적화다. 1.1GB 제거. 야, 무슨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닌가, 모바일 게임치고는 안 맞는 건가. 그래, 공지 다 봤다. 잘 봤고요. 인격 에고 상세 정보 파업 개선. 오, 많이 바뀌었다. 에고도 이렇게 보여주고. 오, 확실히 UI UX 바꿨네요. 아예 요약이고, 요약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거 누르게 하고. 괜찮네. 인격 정보에서 에고 정보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했던 절차를 줄이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 요약 탭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굳이 이 정신력한 왜 있는지 모르겠음. 왜, 이거 왜 있죠? 그냥 없어도 되지 않나? 이게 왜 수감자마다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어. 뭐 수감자마다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떠올랐다. 또 다른 애 있어, 님들. 놀랍게도 다른 애 있다.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아, 맞췄네. 여우시스이지 않을까? 여우시스가 님들 합 패배하면은 정신력 깎여요. 내가 알기론 유일한 차이점이야. 와, 여우시스 때문에 몇 명이 지금 민폐를 끼치는 거야 이거. 봐봐, 합 패배 시 감소량 10. 근데 우리 킹왕짱 얼사 히스랑 비교하면은 그런 건 없다. 와, 이놈 때문에 싹 떠났네 이걸. 정신력 탭을? 아, 그럼 인정이지. 아, 나는 왜 있나 했다 이게. 정신력 탭이. 아무튼 이거는 히스클리프 때문에 연대 책임을 당했고 또한 현재 구현되어 있는 아날로그 문서 폴더 컨셉 전체를 기계 패널 등의 빈티지 솔리드 컨셉으로 리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 한글로 쓴 품격 있는 영어. 머신 패널 ETC 빈티지 솔리드 컨셉 리디자인 했다고 합니다. 편성 화면에서 에고 장착 현황과 인격 스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I 추가. 야,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했어? 아니, 야, 이것만 보여주면 어떡해. 에고 있는 것도 보여줘야지, 사진으로. 기존 편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인격이 보유한 스킬 속성, 에고 장착 현황, 에고 자원을 수급하는 인격과 사용하는 에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게, 봐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이 여우비를 끼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차원 찍개를 끼고 있는지 보려면은 눌러 봐. 벌써 두 번의 클릭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번 누르면은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요거는 괜찮다. 클릭 두 번을 딸까? 아무튼 좀 더 편의성이 생겼다. 여기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 누르면은
퀘스트 속성 보여주고 에고 누르면은 에고 현황 보여주고 편성 화면에서 인격 선택 편집에 대한 동작 방식 변경 기존 편성에서 인격을 교체하는 동작과 전투 참격 참가 인격으로 선택하는 동작의 구분이 다소 어려웠고 우하단에 편성 및 편집 버튼이 별도로 있어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선과 동작이 있었습니다. 편성 편집 버튼을 제거함과 동시에 인격을 교체하는 동작인지 전투 참가 인격을 선택하는 동작인지를 구분하기 쉽게 조정했습니다. 전투 화면에서 원래 우측 하단에 버튼 눌러. 아 요거 진짜 옛날에 저 맨 처음 초기 초창기 때 지원 받으려고 몇 번 쓴 건 기억나는데 아 이걸 누르면 편성이 되는구나. 지원만 한 칸인 줄 알았어 이게 나는. 이거 없앤다. 이거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 썼어. 솔직히 쓸모없는 거였다. 차라리 지원 칸을 놓든가. 아 그래서 전투 참가 아니면 인격 선택 둘 중 하나를 누르게 하는 거네요. 위 1번 3번 내용에 따라 02-03-04 스테이지 툴과 편성 인격 정보 에고 정보의 UI 툴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스테이지 전투 열과창 UI 리디자인 이것도 좀 바뀌었네요. UI UX 개선상 1번에서 언급한 인격 정보와 에고의 정보 파워법이 아날로그 문서 폴더 컨셉트 전체를 기계 패널 등의 빈티지 사이 또 나왔어. Machine Panel Vintage Solid Concept Redesign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다시 리디자인 했다고 합니다. 클리어 화면이 그동안 뭐였지? 요거랑 요거. 개인적으로 그동안 익숙해가지고 이게 난 것 같은데 난 오히려 물론 이게 기본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거의 장점이 리소스가 적어져? 그러면은 그냥 리소스 적은 게 좋아. 저는 그냥 빠른 게 좋음. 거울 던전 프리셋 기능 강화. 거울 던전 프리셋? 뭐 딱히 불편한 거 없는데? 나처럼 귀찮아서 한 개만 하는 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매번 새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수감자 창에서 설정한 편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셋 기능 변경. 여기 있는 거 그냥 따라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고른다고 다섯 개?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죠? 환상체 집중 전투 중 환상체 부위가 흐트러짐 상태 시 해당 스킬 슬롯에 흐트러짐 리소스가 추가됨. 흐트러짐 상태 슬롯을 인지하기 쉽도록 리소스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 주요 변경사항 단태 노트 일부 카테고리 정렬 기준 조정. 단어 간 띄어쓰기에 의하여 띄어쓰기가 기억 A 아 보다 우선 정렬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요런 게 쓰이는구나. 재밌네. 야, 이런 거를 다 그 공지사항에 쓰는 게 너무 뭔가 조금 소문났다 해야 되나?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써. 누가 보면은 약간 좀 이런 것까지 왜 써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신뢰감이 된다? 진짜 그냥 다 공개하는구나. 드디어 발풀기 세밤 특정 추출에 나오는 인격들의 세부 정보 스펙들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라크론드 사무소 먼저 간다부터 보겠습니다. 자, 1스킬 추적, 분노 2코인 스킬이고요. 자신의 신속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최종 위력이 증가합니다. 신속 기반으로 위력이 증가하는 캐릭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출혈 인격입니다. 출혈 부여와 이제 출혈 횟수 증가를 2코인 능력으로 넣어놨고요. 이 스킬 먼저 간다. 세격 3코인 스킬이고요. 자신의 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위력 증가합니다. 속도가 이제 빨라야지 코인 위력이 증가하는 케이스고요. 사용 시 다음 턴에 신속을 얻고 이 역시 1코인 내 출혈 부여, 2코인 내 출혈 부여, 3코인에는 자신이 대상보다 속도가 높은 경우 자신과 대상의 속도 차이만큼 출혈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스전에서 대부분의 보스가 한 속도가 1에서 2로 느린 경우가 좀 많은데 이때는 확실히 좀 많은 양의 출혈 횟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스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스킬 광란 5만 속성의 4코인 스킬이고요. 자신의 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이 역시 코인이 위력이 증가합니다. 대상의 이런 체력에 비례하여 피해량 증가. 옛날에 류고파 루슈 3스킬이 가지고 있던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또 이제 푸문의 아들 홍루어가 또 부여받았습니다. 안면 적중 시 대상의 출혈 일정 수치당 정신적 회복이라는 약간 보너스의 의미가 있고요. 3코인에서는 적중 시 출혈 부여, 4코인 능력으로는 적중 시 출혈 부여로 폭들기까지 주었습니다. 자, 회피기는 대상에게 출혈이 일정 수치 있으면 코인 위력 증가로 점점 더 회피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회피가 성공하면은 다음 턴에 신속을 얻어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는 갈라파고스 적 처치 시 다음 턴에 공격 위력 증가를 얻고요. 이런 적 처치 시 패시브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되는 거울 던전이나 아니면 일반 맵에서는 사실 뭐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거는 그냥 0턴부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패시브가 좋은 건데 패시브만큼은 조금 양심을 지킨 것 같고요. 서포트 패시브 속도가 가장 빠른 아군 한 명이 출혈이 부여된 적 처치 시 다음 턴에 공격 위력 증가를 얻습니다. 사실상 이것 또한 적 처치 시에 발동되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패시브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번 발프르기 세밤에서 나온 메르소의 테스에고 후회입니다. 공격 시작 전 자신에게 부여된 해제 가능한 부정적 효과 중 무작위로 제거합니다. 한 개 제거겠죠? 이제 부정적인 효과는 보통 파열, 출혈, 진동, 침잠, 마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제거할 수 있고요. 적중 시 일정 수치 플러스 분노 완전 공명의 수에 일정 수치만큼 나눈 값에 진동의 수가 증가합니다. 적중 시 진동 폭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동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 쳐도 진동의 수를 부여해서 최소 1은 있기 때문에 진동 1만큼 진동 폭발은 최소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진동 폭발 시 대상에게 흐트러진 구간이 없는 경우 최종 흐트러짐 손상의 일정 수치만큼 분노 피해를 진동합니다. 심플하게 그냥 진동 폭발시키는 타격 에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회 침식 버전 공격 시작 전 자신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면 공격 가정치가 증가됩니다. 오히려 라오르랑 정반대인데 자신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면 공격 가중치가 더 강해집니다. 적중 시 진동 폭발. 진동 폭발 시 진동 수치의 일정 수치만큼 흐트러짐 손상 증가. 대상에게 남아있는 흐트러짐 구간이 없는 경우 대신 최종 흐트러짐 손상의 일정 수치만큼 분노 피해를 줌. 진동 횟수 감소. 다음 공격 종료 시 다음 턴에 속박이 걸리고 타격 위력 증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속박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또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고 또 메르소가 대부분 탱커 인격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거는 나름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속박이 걸려서 합을 제 맘대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침식 버전은 어찌 보면 까다로운 점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구속당한 분노 패시브 자신의 조작 패널에서 첫 번째 위치한 스킬의 기본 위력 감소 코인 위력이 증가하고요. 턴 시작 시 자신의 속도가 일정 수치 이하면 타격 위력 증가를 얻습니다. 이 에고 패시브를 더 잘 이용하려면 속도가 느린 인격을 배치를 하고 코인 개수가 많은 그런 인격을 배치를 하면 더욱더 이 후에 에고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거 쓰느니 집행 한 번 더 타인의 사슬 한 번 더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후에가 근데 위력이 45다. 아 그럼 써야죠. 그러면은 저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에고기 때문에 위력값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로보토미 에고 후에 파우스트 쥐눈자 파우스트가 4동기화로 개같이 멸망한 이후로 마땅한 파우스트 인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스킬 조용운 구속구 나태 1코인이고요. 사용시 자신의 진동횟수 증가 그놈의 또 진동횟수로 스택을 쌓는 인격으로 나왔습니다. 합패배시 자신의 진동횟수 증가가 되고요. 적중 시 자신의 진동의 수 증가, 적중 시 적군에게 진동의 수 증가. 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해도 진동의 수가 더블로 증가하고요. 패배를 해도 진동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1스킬은 확실히 좀 예열하는 스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스킬 금속성 울림 5만의 5만 속성의 이제 3코인 스킬이고요. 자신의 진동의 수 일정 수치를 소모하여 2스킬의 공격 가중치를 증가시킵니다. 높은 확률로 이상 동백 이상의 2스킬처럼 아마 3 가중치가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사용시 진동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진동횟수 수치를 소모하여 가중치 증가시키는 거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코인 능력으로는 안면 적중시 자신의 진동횟수가 증가하고 근데 진동횟수 증가가 적중만 한다는 가정하에 되게 많아요 뭔가. 그 다음에 적중시 다음 턴에 공격레벨 감소를 보여주겠습니다. 오 약간 조금 인파이팅형 서포팅 캐리로 나온 것 같아요. 적중시 진동 부여 이번에는 진동 수치를 부여하는 거죠. 적중시 다음 턴에 더하기 코인 약화 부여됩니다. 이야 이건 좋죠. 이것도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3스킬 풀려난 폭력성 분노 속성의 3코인이고요. 자신의 진동 횟수 일정 수치를 소모하여 2스킬의 공격 가중치가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2스킬 3스킬이 모두 공격 가중치가 증가할 수 있는 인격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합패배시 정신력 감소 요거는 약간 동백 이상의 3스킬과 동일한 그런 것 같고요. 대상이 보유한 부정적인 효과 일정 수치당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버프를 상대에게 걸어주면은 좀 더 강한 폭딜 3스킬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적 처치 시 이 역시 자신의 진동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진동 횟수 증가가 엄청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예열 자체는 조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코인 능력으로는 진동 폭발 시 분노 피해를 주고 2코인은 마찬가지로 진동 폭발 분노 피해 3코인은 진동 폭발 그 다음에 분노 피해 그 다음에 상대의 진노 횟수가 감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전 개인적으로 로보토미 에고 후에 파우스트가 이 스킬이 우울이면은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제일 쓸모없다고 평가받는
5만 속성의 이 스킬을 봐서 너무 아쉽고 대신 수비 스킬이 반격 우울입니다. 사용 시 자신 진동의 수준과 여기서마저 진동의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이 근데 이것도 반격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코인값이 막 30 이렇게 나오면은 쓸만하겠죠?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떠밀린 후에 합 진행 시 대상이 보유한 부정적인 효과 일정 수당 대상의 합 유력 감소 5. 이게 쉽다는 가정하에는 리버스 그 과거의 표선 방출기에 권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좋은 패시브를 받았고요. 자신이 생존에 있을 때 진동 폭발 당하는 적이 방어력을 감소하는 진동 서포팅 패시브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패시브 반각은 아군이 터뜨리는 진동 폭발에도 방어력의 감소를 얻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제가 아는 한국어가 맞다면. 그 다음에 정신오염. 턴 종료 시 정신력이 일정 수치 미만일 때 다음 턴에 속박 타격 위로 증가를 얻습니다. 요거는 약간 후회 에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서포트 패시브, 억압 작업. 속도가 가장 느린 아군 한 명이 합 진행 시 대상이 보유한 부정적 효과가 일정 수 이상이면 대상의 합 위력이 감소합니다. 좋은 패시브를 받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려진 사람한테 억압 작업하면은 클리프트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파우스트 이 자식 이거 트롤이었구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인지를 하고 있나 봐요. 약간 조금 개발진 쪽에서 진동 폭발에 대해서 하도 이거 진동 개쓰레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씨 열받네. 진동이 사기인 거 보여줘 하면서 확실히 조금씩 조금씩 그 밀어주고 있어 진동을. 네, 여기까지 10월 26일 업데이트 공지사항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큐바!